그동안에 알려진 이 손가락에 감아서 이렇게 하는, 묶는 방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매도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매듭이 없으니까, 매듭을 안 하니까, 연결법입니다. P라인 등장 이후에, P라인은 그대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좀 잘 끊어지니까. 앞에 이제 쇼크리더랑 목줄을 달아야 됩니다. P라인과 일반 모노필라멘트 목줄과의 연결법. 그 중에서도 매듭이 아니라 요즘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마찰계 연결법. 가장 대중적이 되어 있는 것이 FG노트잖아요. FG노트는, 이게 이런 P라인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P라인과 일반 나일론이나 플로로카본 줄을 연결하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다 일본 사람이에요. 일단 P라인을 대중화 시킨 게 일본이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만. FG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FG노트는 시다 다케시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FG가 무슨 뜻이냐? 피싱 고우라든가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건 믿을 수는 없고 아무튼 이 시다 씨가 고안을 했다고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이 FG노트를 손가락에 감아서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전용 그 도와주는 도구가 있어서 좀 이렇게 초보자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그동안에 알려진 이 손가락에 감아서 이렇게 하는, 묶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하거나 낚싯대에 일단 세팅을 하고 낚싯대 탄력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좀 보기 민망합니다만 P라인을 입에 물고 합니다. FG노트를 할 때는 현장에 낚싯대를 어딘가에 세워놓으시고요. 아니면 기대놓고 낚싯줄을 이렇게 또 가이드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이 낚싯대의 탄력, 그러니까 FG노트를 현장에서 할 때 이 낚싯대 팁에, 그러니까 낚싯대를 어딘가를 고정을 해놓고 세워놓으셔도 되고 뉘어놓으셔도 되는데 고정을 해놓으시고 낚싯줄을, P라인을 가이드에 다 통과를 시켜서 빼내고 멀찍이 떨어지셔서 앉아서 이 낚싯줄 끝을 이 입에 물고 요 탄력으로 낚싯대의 초리의 탄력으로 팽팽하게 유지를 하면서 FG노트를 하시면 편리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굵은 줄을 준비했습니다. P5, 6호 되고요. 130파운드 짜리인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실전 FG노트는 요 정도 굵기까지가 아마 한계일 것 같아요. 0.85, 0.6 아주 가는 거에서부터 한 2, 3호 정도, 쇼크리더 한 30파운드, 40파운드까지가 가장 적합하고요. 먼저 요 텐션 있는 낚싯줄을 낚싯대에서 팁까지, 톱가이드까지 통과시킨 낚싯줄을 끄집어낸 다음에 입에 무세요. 그리고 쇼크리더를 이 위에 얹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20번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18번에서 20번 정도. 그러면 요렇게 돼요. 뭉치지 않고 요렇게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요렇게 되게. 자, 다음 단계는 이제 요게 풀어지지 않게 조여주는 순서예요. 먼저 요 부분에
하프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살짝 그냥 해주시면 돼요.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 부분에 침을 좀 듬뿍 발라주셔야 됩니다. 입에 물고 침을 그냥 발라주세요. 윤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아당겨줍니다. 0.85, 뭐 1호, 뭐 2호 정도까지는 맨손으로 당겨도 괜찮으신데 이렇게 굵은 줄은 맨손으로 당하면 손 다칩니다. 원래 이 P라인 당기는 또 왜 그런 쿠션 달려있는 그런 장갑들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당겨주시면 이렇게 돼요. 요 교차 부분이 쪼그러들면서 색깔이 진해집니다. P라인이 낚싯줄 색깔보다 훨씬 진해져요. 그러면 제대로 이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상태에서도 잘 안 빠져요. 쇼크리더가 찌그러들면서 요 마찰이 생기면서 이제 안 빠지게 된 건데, 근데 이 상태로 낚시를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보강을 해줍니다. 이 원줄과 쇼크리더를 같이 이 자투리 줄로 하프위치를 네 번 해줄 거예요. 한번 할 때마다 세게 당겨서 단단히 조여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네 번 하프위치를 했어요. 이 다음에는 요 쇼크리더는 빼고 요 원줄 위로만 또 하프위치를 네 번 해줄 겁니다. 이 원줄 위에다 하는 하프위치는 이 매듭 보강의 의미는 없고요. 요 혹시 상처가 생기지 말으라고 원줄에 그냥 보강만 해주는 상처 대비용이에요. 이렇게 네 번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어지지 말으라고 엔드노트 해줄 겁니다. 네 번이면 돼요. 네 바퀴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려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쪽 잡아당겨주면 되죠. 완전히 완벽하게 됐어요. 자투리 카트 합니다. 한 2-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이것도 한 3-4mm 남기고 잘라줍니다. 완성됐어요. 자투리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은 라이터로 살짝 녹여서 지져주셔도 됩니다.
실전 현장에서 하는 FG 노트 완성이에요. P 라인과 일반 쇼크리더를 연결하는 방법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지금 믿을만하다,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 게 FG 노트고요. 대신에 FG 노트의 단점은 좀 묶을 때 시간이 좀 걸리고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쑥 빠져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묶은 거는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묶었는데 강도가 안 나고 쑥 빠져. 또 다른 사람이 묶은 거는 굉장히 잘 묶었어. 이렇게 개인차도 굉장히 심해요. 이게 숙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묶여지면은 뭐 매듭이 없으니까 쇼크 리더와 P 라인의 그 인장 강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